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올해로 58회를 맞는 AMA가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망의 노미네이션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배드버니가 이번 2022 AMA의 최다 노미네이션을 기록했는데요. 대상격인 올해 아티스트를 포함 최우수 뮤직비디오, 최우수 남성 아티스트 등 무려 8개 부문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또 배드버니가 올해 아티스트 후보에 지명된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죠. 배드버니가 8개 상을 모두 가져간다면 과거 마이클 잭슨과 휘트니 휴스턴이 기록했던 한 해 8개 부문 수상이라는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이어 비욘세와 드레이크, 테일러 스위프트는 각각 6개 부문 후보에 지명되었는데요. 특히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는 올해 아티스트, 최우수 여성 아티스트, 최우수 팝 앨범까지 3개 부문에서 함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어 아델과 해리 스타일스, 위켄드가 각각 5개 부문 노미네이트, 이매진 드래곤스와 모네스킨, 제칼로와 템스가 모두 4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올해 AMA는 높아진 인기도에 따라 최우수 K-POP 아티스트, 최우수 아프로비트 아티스트 등 새로운 장르에 대한 부문이 신설되었고 최우수 트렌딩 노래 부문은 삭제되었습니다. 또 기존 34개의 트로피를 보유하고 있는 최다 수상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과연 몇 개의 트로피를 더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작년 올해 아티스트 수상과 더불어 3개 부문 지명, 3개 트로피를 품에 안는 디펜딩 챔피언 BTS는 올해 최우수 팝 듀오 그룹 등 총 2개 노미네이션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문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며 기타 치열한 부문들의 후보들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월 20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펼쳐질 50번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점차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화려한 연말을 보내게 될 아티스트는 과연 누가 될까요?